20년 조금 넘었을걸요? 92년도 그때 4집 앨범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방송국 왔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방송국은 안 와봤네요. 그러고 보니까 80년대 말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여고생 가수 여러분 기억나시죠?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이지연입니다. 지금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많이 봤는데 이래요. 그러면 제가 먼저 바람은 멈추어다오 하고 인사를 드려요. 바람은 멈추어다오로 사랑을 많이 받았던 가수 이지연이고요.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요리사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감사드립니다. 땡큐 촬영 하루 전 20년 만에 그녀가 찾은 곳은 음악방송 녹화장.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1호라고 봐야죠. 청순 쪽으로는 조상님. 그녀는 20년 전 추억에 젖어봅니다. 80년대 우리가 사랑했던 청순한 소녀 이지연. 그리고 그 무대를 열심히 누비는 후배. 90년대 우리가 사랑했던 섹시한 소녀 이효리. 우리가 사랑했던 두 소녀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1992년 바람처럼 가요계를 떠난 이지연, 1998년 가요계에 데뷔한 이효리. 그래서 두 사람은 그동안 전혀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요. Atlanta Eats is back. She was Korea's number one K-pop singer. She had four number one albums in a row. I was young and I enjoyed it, but one day I got older and I wanted to do something that I want to do rest of my life. 최고의 인기를 얻던 하이틴 스타는 20년 뒤 미국에서 멋진 셰프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방송국 대기실. 우리가 사랑했던 두 소녀의 만남. 안녕하세요. 안녕. 반가워. 이효리다.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뽕한 번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멋져요. 아니에요. 중학교 때 정말 좋아했었는데 맨날 노래 따라하고 막. 그래요. 이게 딱 한 데뷔가 10년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쵸, 제가 98년 데뷔고 88년 데뷔. 딱 10년이구나. 제가 효리 씨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이 내 피 안에 흐르는 그게 있어요. 참 너무 신기하네요. 저는 저 어렸을 때는 완전히 이렇게 TV에서 보고 막 나도 TV에서 막 보다가 신기한데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시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인생이란 참 네. 살고 봐야 되는 것 같은 이렇게 선배님이랑 얘기하게 될 줄도 몰랐는데 너무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지연 선배님이라고 알아? 바람아 멈춰오다 몰라? 알아요, 알아요. 그 노래 오리지널 가수예요.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그게 안무가 있었나는? 아니, 나는 안무가 없었고. 막 그냥 소리로 하시던데? 이렇게만 계속. 해가 뜨면 찾아올까.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나보고. 왜냐면 막대춤이라 그랬어. 나, 너무 뻣뻣해서. 아, 진짜? 네. 춤에 좀. 나는 춤을 좀. 고쳐서 그게 되게 나한테 스트레스가 됐어요. 우리가 볼 때 몰랐는데. 왜냐면 김한선 언니랑 나랑 같이 라이벌 그런 구도로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했죠. 선배님은 이미 더 이쁘셨잖아요. 나중에 춤을 가르쳐주면 내가. 아, 그럼 약혼 축하드려요.